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켜주세요. 추우신가요? 추우신 분도 조금 이따가 바꿔주세요. 추우신 분도 있고 더우신 분도 있고. 제가 예전에 온양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온양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는 여름에는 가장 시원한 곳이고 겨울에는 가장 따뜻한 곳이어야 된다고. 여름에 추우신 분들은 에어컨 밑에서 좀 벗어나시고 아니면 덮을 옷을 하나 갖고 오시고 겨울에 또 너무 겨울에 추우신 헷갈리네요. 겨울에도 이렇게 그 맞춰서 준비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에 동감하고 여름에 가장 시원한 곳이 교회고 겨울에 가장 따뜻한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원하고 또 따뜻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자신의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가.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나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했는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쉽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장애 출판사에서 나온 안녕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김정주라는 작가분을 쓰셨는데 전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아마 목사님이 되셨을 것이에요. 이분이 그 책을 쓴 내용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은 답답함을 느꼈다고요.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까?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왜 저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 이러한 생각들을 수도 없이 떠올렸다고요. 자신은 오직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서,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 무의식적으로 이 성경의 교리만을 가지고 사람을 콕콕 찌르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공부만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이 집에서 자전거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택배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보겠다고 자신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5시에 일어났고 5시 반에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듣고 6시에서 6시 50분까지 기도하고 7시 20분까지 큐티하고 일퇴에 나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하고 기뻤다고 합니다. 딱 일주일 하고 나니까, 일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 추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지.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실제 일을 해보니까 한 박스당 20킬로나 하는 그러한 절임 배추 15박스를 두 박스씩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5층까지 매일 배달하고 40킬로가 되는 그런 쌀포대 5포대를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빌라 4층까지 걸어서 배달하고 나니까, 그러한 일들을 밥 먹듯이 하니까 삶이 예배가 뭔지 힘들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책상에서 자신이 그려왔던 그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일상에서는 그저 상상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깊이 끌어안고 자신 안에서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전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나누었듯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는 못할지언정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게는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TV에서 어떤 목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이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닐지라도 목사라는 얘기가 TV에서 나오면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욕하고 억지 부리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중에 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들에게 또 상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그 당시에 노예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 중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울이 그 노예들을 향해서도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의 목숨을 취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종들에게 그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유괴 질서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주인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급자는 상급자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상급자가 없으면 하급자는 조금이라도 더 쉬려고 하고 일은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군대에서도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병, 병장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짱박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밥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런 고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좀 더 쉬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가림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결국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그런 여러 목사님들이 공동 집필한 책인데 그분이 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중 장부 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형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고 대하듯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향한 위협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상전인 너희보다 더 위에 더 큰 상전이 계시고 그분은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님을 너희도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마치 왕이 된 듯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갑질을 하고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고 백화점 손님이 직원에게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술 취해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면서 왜 나 부자야 이렇게 외쳤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돈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런 갑질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또는 생활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고의 자리, 정점의 자리에 있지 않는 이상 그들은 언젠가 을의 자리, 갑이 아닌 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 정점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위협하지 말고 종들에게 한 말씀과 같이 너도 종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에도 일하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11절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 속의 소년은 없는 것 중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치 두랩돈을 드렸던 그 과부처럼 당장 끼니보다 당장 채워지는 것보다 자신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더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제정할 때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오늘 오전 예배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헌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 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이 아무리 법률을 만들다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되면 그 법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법이 바로 헌법인 것입니다. 법의 기준이 헌법인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법에도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해야죠? 정경이라고 하고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준, 올바른 기준,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통독밭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 통독반이 되고 성경 읽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배 때도 성경 안 들고 다니죠. 다 보여주니까. 아예 차에 너무 오래 두어서 차에 햇빛을 받아서 그 성경이 구기구기한 그런 성경들도 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성경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선한 일이든지 무슨 악한 일이든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모든 말들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심판의 때 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봉사함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